네, 이어서 17번입니다. 17번은 jet lag occurs 라는 동사.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는 occurs 이렇게 출발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is에서 잘리게 됩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는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와 앞에 있는 jet lag occurs 주어동사 구조가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도 동사 있으니까 여기도 주어동사 하나, 뒤에도 주어동사 하나 이렇게 문장이 구조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문장의 주어인 것 같고요. 접속사로 because가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맨 앞에 있는 jet lag이라고 하는 건 lag는 다리가 아니라 지연이란 뜻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의 지연 현상, 우리가 얘기하는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건 우리 뇌 쪽에 있는 circadian rhythm이라고 하는 리듬이 정상적인 temporal environment, 그 순간에 있는 환경과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다. 즉, 내부에 있는 시계는 아직도 밤이지만 해외여행을 가서 유럽은 아직도 낮인 경우, 혹은 거기서 막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는 거꾸로 되는 현상, 내 몸은 아직도 밤이라 생각하는데 현재는 낮이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jet lag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17번 이어서 18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18번 문장에도 동사처럼 보여지는 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동사들이 동사로 인정될 수 있죠. include는 동사로 포함하다 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어지다 혹은 will fuel 이란 동사인데요. fuel 이란 단어는 칠판 이쪽을 좀 와보시면 fuel 이란 동사는 명사로 연료라는 뜻이지만 저 자리는 동사의 자리로 가 있기 때문에 연료의 의미가 아니라 연료를 제공하다 라는 의미로 뜻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fuel 다음에 뒤에 space exploration 이라고 하는 우주 탐사라고 하는 게 돼 있어서 러시아는 다시 한번 우주 탐사에다가 연료를 붓고 있는 형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연료를 붓다 라는 뜻이 되지만 뒤에는 목적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fuel 이란 동사는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때 일단 타동사가 하나 나온 거고 앞에 있는 문장에 additional comment 추가적인 코멘트가 이야기에서 포함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코멘트가 뒤에 있는 목적어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진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되는 자동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문장에 보면 dampened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와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문장인 while로 출발하는 문장인데 US vision, 미국의 시각이라는 게 appears, 뭐뭐처럼 보이다의 자동사가 되는 거죠. 뭐뭐처럼 보이다 혹은 등장하다의 의미가 되는데요. 뒤에 dampened라고 하는 축축해진다라는 뜻이니까 미국의 시각은 축축해 보인다. 의역해서 안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동사는 included, appears 이 두 가지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사 seemed가 보이고요. seemed라는 자동사 일단 뒤에 누가 있냐면 somewhat cheerful 이라는 형용사가 이 자리에 보호로 쓰여지고 있죠. 물론 이 문장에서 중간에 나와있는 somewhat이 있는데요. somewhat은 누구였더라? 몰라요. 하지만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앞에 있는 seem과 cheerful 사이에 눈치 없이 들어간 부사다. 어느 정도 다소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somewhat cheerful 어느 정도 이상하다 라고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해석해볼까요? 다음날 낸시가 놀랍게도 the teen girl 그 10대 소녀는 상당히 치어풀해 보인다. 기분 좋아 보이고 맹랑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During the rapsin, the subsidiary became uncontrollable. Subsidiary 다음에 became이라는 동사, 자동사. 자동사 뒤에는 누가 나온다? 그렇죠. 형용사의 uncontrollable 이란 녀석이 문장의 보호로 쓰여졌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control의 able로 끝나면 좀 크게 볼까요? 통제할 수 있는 에다가 on이 붙어서 통제할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because of a lack of a directorship 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하나의 전치사구라고 봐야 되니까 전치사구가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봐도 확실한 자동사 became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내용까지 이어서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1번입니다. But like so much about our contemporary creativity myth, this idea only emerged in the 19th century 라고 나왔죠.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은 like와 emerge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 앞에 있는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의 전치사로 쓰여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과 왔다 갔다 해봤을 때 물론 이 앞에 있는 but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서 문장을 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사처럼 보이는 like 앞에 주어가 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like는 동사가 아닌 형태. 그래서 like를 갖다 버리고요. 뒷문장에 진짜 동사인 emerge 얘를 자동사인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merge는 동사를 이렇게 뚝 떠오르다라고 하는 나타나다 등장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을룰이 궁금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19세기에 라고 하는 거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 19세기에 라는 녀석은 보라색으로 즉 부사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인 this idea 이러한 생각이라는 녀석이 남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this idea only emerged 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이 19세기 되어서야 등장했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맨 앞에 나와 있는 like처럼 출발하는 전치사구는 이만큼인데요. 전치사구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묶어놓는다 치면 크게 띄워놓을게요. 우리의 현대적인 창의적인 myth, 창의성에 관한 잘못된 믿음의 so much, 많은 것처럼 의역해서 우리의 현대인이 생각하는 창의성에 관해서 막 고리타분하고 자기만의 갖고 있는 통념들 있잖아요. 왠지 창의적인 사람들은 저래야 돼, 와 같은 거와 같이.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도 19세기 와서야 겨우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자, 21번까지 갔고요. 22번은 어느 동사가 자동사로 제시됐을까요? 일단 동사가 engage in 여기에 동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was observed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로 구조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잘라보면 and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그렇지만 앞에 있는 동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engage, 앞에 있는 participant 이런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engage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니까 무엇을 을룰이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냥 참여하는 자동사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번입니다. 23번에 있는 동사 arose를 찾아보게 되죠. rise라는 동사는 과거가 rose 그 다음에 reason이 되는데 방향성을 나타내는 때 이 앞에 어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arise는 발생하다 이 동사의 과거 arose가 한 꽃의 장미가 아니라 그냥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public journalism 공공 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1990년에 등장했다, 대두했다 이런 개념 즉 이동일 수도 있고 상태적 개념일 수도 있는 이런 동사는 자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동사도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죠? rise라는 동사의 대척점에 있는 동사는 바로 raise입니다. raise는 타동사로 무엇무엇을 올리다 라는 뜻으로 뒤에 목적어를 기대하게 하는 타동사인데요. 요 동사와 달리 앞에 있는 rise는 자동사로 쓴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가 올라오는 거 이러면 rise 그 다음에 다른 무언가를 올린다면 그때는 타동사 raise 이런 동사로 기억을 해두시죠.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네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under 출발합니다. 24번입니다. Under the same amount of pressure, however, matter fork remained rigid and unresponsive. 나와있죠. 100% 동사는 remains입니다. 마지막에 s가 붙어있죠.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이 동사는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뒤에 rigid and unresponsive라는 형용사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remain이라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잘 모르겠으면 뒤에 있는 녀석하고 앞에 있는 멘탈 포크하고
즉 문장의 주어와 둘이 같은 관계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그래서 메탈 포크가 rigid and unresponsive니까 상당히 많은 압력을 준 상태에서도 그러나 철로 만든 저 포크는 단단하고 반응하지 않은 상태, 즉 구부러지지 않는다라는 맥락이니까요. 저 문장을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25번입니다. Spontaneity is diminished and creativity is stifled when the narrow view of one person prevails. 라고 나와 있죠. 자, 동사 세 개가 문장에 나왔는데 is diminished는 수동태니까 넘어가고요. Creativity stifled는 여기서 문장이 잘라지죠. 그러니까 창의성은 문제가 된다. 요거를 자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밑줄 친 문장 이 안에서 자동사를 또 찾으셔야 되는데요. One person 같은 경우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러니까 prevails, 잘나가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자동사로 또한 쓰여지게 된 것이죠. Prevail은 팽창하다 내지는 어디어디를 잘 나가다 혹은 만연하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역사 영화 같은 데서 England prevails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영국 만세라는 뜻이에요. 영국이 만세한다는 얘기는 만만세하니까 만세를 산다는 얘기는요. 오랜 시계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얘기는 쭉 퍼진다 이런 얘기죠. 만연이라고 하는 의미는 퍼진다는 의미니까 이 prevail 앞에 질병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의 시각이 아주 좁은 편협한 시각이 퍼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런 맥락이 prevails, 저 동사를 쓸 수 있었던 근거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His father would stop short of the bridge and carry on about emergency danger, enormous danger 나와 있죠. 이 문장에서 동사는 would stop 정도 될 수 있습니다. stop이라는 동사는 기본으로 목적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멈추다라고 하는 형태, 즉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자동사가 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을 보면 short of the bridge, 이거는 다리의 짧은 것에서 멈췄다라는 게 좀 이상하니까 생각하면 다리에서 거의 별로 안 남은 상태에서 멈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arry on 이라고 하는 동사도 수행하다 라는 동사니까 요 end 병렬로 stop하고 함께 가는데요. 무엇을 수행하는지 뒤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about enormous danger니까 거대한 위험 주변에서 혹은 거기에 관해서 일을 하게 됐다 라는 거니까 about을 빼고 나면 carry on danger라서 위험을 수행하게 된 게 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역해서 거대한 위험 주변에서 자기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뒤에 있는 carry on도 하나의 자동사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뒤에 보면 무엇을 뭐 예를 들어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무엇을 수행했는지 수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지만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의 타동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사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27번은 enter a building이라는 동사 나오죠. enter는 어떤 동사였냐면 타동사였어요. 그래서 타는 건물에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 into나 to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완전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into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고 그냥 enter라고 하는 녀석의 동사는 바로 타동사라서 뒤에 있는 걸 목적으로 받는다. 즉 이 동사에는 이 문장에는 자동사가 없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28번입니다. 28번에는 또한 were entering 이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오면서 뒤에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 또한 예술가들이 예술학교에 들어가는 중이다 라고 해석된다면 이 문장 안에서는 자동사가 없는 타동사, 즉 엔터를 타동사로 생각하셔야지 자동사로 생각하지 말라라. 그것이 28번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또 열심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